압축론. 자, 성립 시기. 그 다음, 확정되는 시기. 그 다음, 소멸되는 사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세금이 탄생하고, 그죠? 확정 짓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몇 쪽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44쪽 별 딱 붙여요. 시험장에 가면 제목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성립 확정 소멸이다. 그럼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할까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네 가지. 그럼 이에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세금은 아무 때나 계산하지 말아라. 옆에 보충 설명 적어요. 세액 계산. 세액 계산에 뭐다? 출발하는 시점을 얘기한다. 출발 시점. 출발하라 이거지.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이란 납세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구체적이 아니라 까만 글씨 추상적이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로 구분해요. 네 가지로 구분한다. 자, 1번은 뭐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조세는 딱 하나 밑줄 그어 시험 나오는 거 소득세. 항상 소득세 하면 양도소득세와 무슨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를 합친다. 1년에 한번 계산한다 그랬죠? 1년에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1년은 1월 1일부터 뭐다?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하라. 그럼 연말 정산도 1년에 한번 하죠? 12월 말 기준이야. 그래서 12월 말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절대로 잊으면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틀려요. 기초,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나머지는 출제 제외. 중급 강의에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에는 이제 뭐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조세다.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 자, 뭐가 있을까요? 재산세. 그 다음 뭐가 있다? 종부세. 정부가 세금을 계산하죠? 언제 세액 계산을 출발하라? 과세 기준일에 몇 월 며칠?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용어 바뀌어요. 세 번째. 고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통과됐어요.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소방분. 불 났을 때 불 끄는 세금. 특정 부동산은 없어졌어요. 소방분에 대한. 이거 재산세에 병기에서 날라오죠? 똑같이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로 가는 거는 세 가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왜 6월 1일이에요? 수많은 숫자 중에. 이 재산세와 종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내는 거예요. 하루만 갖고 있더라도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월 1일이다? 무슨 세금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발표하잖아. 집은 언제 발표해? 우리의 집은 4월 말까지 발표해. 땅은 5월 말까지 발표해. 그럼 기준은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재산을 보유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공시가격을 5월 말까지 발표하므로 6월 1일이 되면 정부는 어떻게 하라? 세액 계산을 출발하라 이거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어렵게 나왔을 때 밑에 주민세, 재산분만 알면 돼. 주민세, 재산분. 옆에 저거 이게 있잖아. 옛날에 사업소세야. 개인이 우리 동네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사업을 하는 자는 1년에 한번
뭐를 내야 돼? 사업소세. 우리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세라고 얘기해. 제3분 주민세 별 딱 붙이고 제3분만. 종업원은 균등분 이런 거는 출제 안 돼. 그럼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죠. 개인사업자. 그럼 6월 1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다? 7월 1일이야. 7월 1일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뭐를 내라? 제3분 주민세. 과거에 뭐다? 사업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 숫자가 어떻게 돼? 제3번은 제철이. 제7이. 제철이. 숫자. 제7이. 제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사업을 하죠? 그래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7월 1일 날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뭐를 내줘야 된다? 제3번 주민세. 일명 숫자가 뭐다? 제철이. 7.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다? 이제 특정한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성립한다.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인지세별 딱 붙여.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는 순간 성립이 됩니다. 계약서 하면 싸게 보이지? 싸게 보이니까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인지세가 결정되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계약서 쓸 때, 문서 작성할 때. 자, 그 다음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 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 취득할 때가 언제예요? 돈 주고 사면 잔금 지급일. 잔금 주면 내 거지? 세금 계산을 출발합니다. 잔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야. 취득할 때는. 자, 등록 면허세는 별표시 등록분만 출제가 나와.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도 뭐다?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등으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면허부는 출제 제외. 그 다음 4번은 부가세 등 바풀 떼기. 자, 여기 보자고요. 이거를 우리는 다섯 개. 본세잖아, 본세. 본세 다섯 개. 하나, 둘, 셋. 등록면허세. 본세지, 본세? 아니, 소득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독립세, 재산세, 본세. 그럼 본세에 함께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 부가세. 부가세가 있어. 잘 들어. 그럼 본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이것도 세금이야.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다? 본세랑 같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는 뭐라고 나와? 본세,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럼 부가세는 몇 개야? 두 개. 그래서 나왔잖아, 거기. 농특세 앞에 적어 부가세. 그럼 본세랑 함께 내는 거요. 그럼 언제 성립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본세. 며칠 긋고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자, 지방교육세도 옆에 적어 부가세. 똑같잖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본세.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 본세. 자, 그럼 여기 봐. 이제 가산세. 이것도 뭐다?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럼 이해도 본세랑 같이 성립해. 아,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해. 그럼 여기 봐. 이해는 본세를 써. 같이 쓰면 헷갈리잖아. 그럼 본세를 가산세는 길게 써. 그래서 가산세별 딱 붙이고 길게 가산할 국세, 지방세. 이거 줄여서 뭐다? 본세.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줄여서 뭐다? 본세. 자, 수시. 자, 별 딱 붙이고 수시 부과하는 조세. 모든 세금은 수시 부과할 수 있죠? 세금을 띄어먹었다. 포탈 등을 하면. 그 수시는 수시로 생각하면 맞아. 수시로 출발. 근데 중요한 거는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 이 사유는 대표가 뭐다? 조세 포탈. 세금을 띄어먹었어. 이제 발각됐죠? 모든 세금은
수시, 부갈, 사유가 꼭 들어가야 돼. 사유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 사유가 뭐다? 대표적으로 조세포탈. 사유자. 그래서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면 답을 쓸 수가 있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46페이지. 자, 꼭대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가 뭐를 물어본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쓰는 거예요. 안 배운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1번 배웠잖아. 제3번 주민세 제철이 딱 시험장이니까 그러니까 1번이 답이야. 2번, 3번, 4번, 5번은 안 배웠어. 딱 1번이 답이에요. 아, 제철이 이렇게 쉽게 출제돼 이거. 29회 때 다 맞췄잖아 제철이. 이걸 못 맞춰. 자, 그림 봐요. 그림 밑에. 자, 소득세는 그림 1년 단위로 과세해야 한다.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됐죠? 12월 말.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그리고 바풀떼기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있죠? 이거는 뭐다?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농특세도 취득세랑 같이 성립한다고요. 가산세도 같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재산세, 종부세는 하루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그 밑에 바풀떼기도. 바풀떼기도 뭐다? 재산세랑 같이 성립한다. 지방교육세, 농특세. 같이 6월 1일이라고요. 그림 이해됐어요? 아이고, 3개 이거 3개. 부가세 2개 요거. 이거는 뭐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랑. 자, 그 다음 오른쪽 확정. 이렇게 성립했어요. 세액 계산을 출발했잖아. 그러면 얼마라고 이제 확정 지어야죠. 확정 지으니까 2단계를 뭐라 그런다? 구체적이란 용어를 써. 구체적. 그래서 오른쪽에 구체적. 47쪽 구체적 나왔어요? 세 번째 줄. 자, 1번 신고주의가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야. 자, 2번 부가주의가 뭐다? 부가가 뭐라 그랬어요? 결정. 결정에서 고지서 날라오죠? 정부 결정하는 세금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가주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신고주의.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칠판 봐요. 칠판 봐. 자, 소득세는 누가 세금을 확정 지은다? 한 번 내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틀려요. 신고서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확정.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야. 신고 납부하는 때 그러면 틀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안 하면 2번 정부가 결정하지? 2번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돼? 가산세를 붙여서 2번은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정부 결정. 모든 세금의 납세 절차예요. 1차적으로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자, 그 다음 부가주의. 부가주의는 누가 결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어떨 때 확정된다? 결정할 때.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부세 딱 별표시. 종합부동산세, 국세. 원칙은 정부 결정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밑줄 딱 긋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어디로 간다? 신고. 그래서 꼭대기 위에 박스에도 나왔어. 종합부동산세는 선택시라고 나왔잖아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부 결정.
선택시는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 결정. 자, 그 정도만 알아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48쪽.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포인트가 뭐다? 화세관청이 결정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가 답이네. 원칙이니까. 종부세 아니면 재산세가 답이죠. 그럼 몇 번이에요, 답이?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니까 재산세가 답이죠. 국세를 물어보면 니은이 답이고, 전부를 물어보면 니은 디귿이고, 항상 국세, 지방세가 나오면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세 정부결정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자, 마지막 소멸.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뭐가 생략된 거다. 신고 납부 기간이 생략된 거죠. 아, 세금이 확정되면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렇죠? 재산세는 여름 또는 겨울에 신고 납부 기간이 생략된 거 아까 우리 배웠잖아 앞에서. 확정되면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고지 납부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소멸은 뭐다? 납부하면 없어진다. 우리가 세금은 채권이다, 채무다? 세금은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채권.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정부는 받을 거, 우리는 채무야. 그래서 법을 배울 때는 정부 입장에서 법을 배워야 돼요. 조세 채권 소멸되는 사유. 납부하면 없어지죠? 그리고 뭐 돼도 없어져. 충당. 다섯 개야. 부과, 취소. 글씨 하나하나 헷갈리면 취소야, 취소. 철회하면 안 돼. 제척 기간 만료. 만료야, 만료.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이야. 완성, 만료, 다섯 개. 그래서 세금이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다섯 개가 있다. 그럼 납부와 충당은 뭐라고 찍혀 있나요? 뭐라고 찍혀 있어? 이거는 뭐다? 조세채권의 실현 박스. 돈을 내고 소멸되는 겁니다. 세 가지는 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미실현. 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실현. 두 번째 줄은 미실현. 나왔잖아요, 단어가. 자, 여기 보자고요.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면 조세채권이 소멸되죠? 당연히 없어지잖아요. 자, 여기 봐. 두 번째 충당은 뭐다? 돌려받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환급받을 세액이야. 이게 섞여 있어. 20만 원. 이렇게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과 돌려받을 세금이 섞여 있다고 법은 어떻게 할까요? 2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 안 받아요. 어떻게 한다?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얼마만 징수한다? 80만 원만 납부한다. 그럼 20만 원은 뭐 됐다 그런다? 충당. 돌려받을 세금을 못 받았지? 못 받았다는 얘기는 뭐다? 납부한 거라고요. 20만 원 돌려 못 받잖아. 그럼 돌려 못 받았으니까 납부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은 뭐다? 납부할 세액과 돌려받을 세금을 뭐다? 상계 처리한 거야.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퉁쳤다. 깠다. 충당. 그래서 밑에 충당 나왔잖아. 밑에. 충당. 나와 있죠. 그죠? 어쩌기 그 상계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상계 처리했다는 뜻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 오른쪽. 이제 부과 취소야. 철회하면 안 돼요. 철회는 연기야. 취소. 자, 부과가 뭐다?
용어 부가가 뭐야? 결정. 부가는 결정이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왔어. 근데 결정을 어떻게 해서? 잘못한 거야. 부당하게, 부당한 조세다. 잘못한 거라고요. 그럼 부당하게 부과한 조세는 취소함으로써 처음부터 뭐다? 없어지는 것. 중요한 것은 부과 취소야. 철회하면 큰일 나. 철회는 연기시키는 거예요. 취소하면 부당한 처분이니까 처음부터 소급 적용 없어집니다. 세금 안 내도 되지. 그러니까 4번 부과권의 포인트가 뭐다? 제척기간이야.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 그럼 뭔 얘기다? 여기 봐. 세금을 무신고 등을 해. 세금을 무신고하잖아. 그럼 정부는 조사가 들어가지? 왜 세금을 안 냈을까? 조사 들어가잖아, 무신고하면. 그래서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납부로 바뀌겠죠? 그래서 조사에서 세금 낼 사유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 돼. 그래서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하려면 결정해야 돼요. 항상 부과는 뭐다?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제척기간 안에 고지서를 우리들에게 뭐다? 세금 내라고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고지서는 죽을 때까지 못 보내요. 제척기간 안에 보내라 이거지. 이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제척기간 나와있다. 그래서 조세채권을 두 번째 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럼 부과하려면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줘야 된다?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 자, 넘어가 이제. 자, 넘어갑니다. 이제 큰 거 큰 것만 알면 돼. 5번. 이번엔 징수권에, 징수권에 뭐다? 소멸시효 완성. 중심 단어가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는 뭐다? 세금을 이번에는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을 안 내도 돼. 그럼 여기 봐, 이거.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서가 날라오면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소멸시효. 몇 년 안에 돈을 거둬야 된다? 5년.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5년 안에 돈을 거둬야 돼, 정부는.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5년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응, 5년 버티면. 자, 근데 잘 봐요. 5년인데, 이 원칙은 5년이야. 그래서 세법에서 5년을 제일 많이 써, 5년. 근데 국세. 국세가 얼마 이상? 5억 이상. 개정법이 있어요. 지방세는 덩어리가 적으니까 5천만 원 이상일 때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10년. 이번에 개정법, 마지막.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근데 여기는 뭐만 나왔다? 국세는 5억 이상은 10년이야. 옆에 적어.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절대 5억과 5천만 원 헷갈리면 안 돼요, 이번 시험에. 국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5억 이상은 10년. 5억 안 되는 거는 5년.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옆에 적으라고요. 됐어요? 지방세, 국세, 이게 소멸시효야. 자, 다시 앞으로 가요. 아, 저, 제척기간, 꼭대기. 꼭대기 제척기간. 꼭대기 제척기간 나왔잖아. 국세, 지방세 기본은 똑같아. 자, 여기 보세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나와 있죠? 원칙은 5년이야, 항상. 제척기간이 뭐다?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은 항상 5년 안에 고지서 발행해야 돼. 안 보내면 소멸돼. 꼭대기 별 딱 붙이라고요, 제척기간. 국세, 지방세 똑같아. 자, 근데 무신고하면 몇 년이야? 7년. 7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야 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띄어먹으면 10년이야. 그래서 기초가 이 세 가지 숫자예요. 1번 사기
부정 몇 년? 10년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자 2번 2번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무신고 옆에 적어.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는 몇 년이다? 5년. 원칙이 5년. 5년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과소신고했어. 그러니까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 나머지는 다 5년이에요. 5년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 적게 신고했어. 적게 신고하면 나머지 고지서 보내줘야지. 두 가지 빼고는 다 5년이라고요. 5년 제척 기간,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자 숫자 어떻게 외워? 여기 봐.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었잖아. 정부 열받아. 열. 열 10년이야. 그 다음 무신고해도 열받지? 무신고하면 땅에 묻힐래 죽을래 얘기해. 땅에 묻힐래. 나머지는 5년. 사기부정은 열받아? 제척기간이 길어. 10년 안에 보내주면 돼. 그래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제척기간이 뭐라고?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가 뭐라고?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 51쪽 오른쪽 포인트가 뭐다? 소멸이야. 세금도 징수, 걷는 돈이잖아. 징수금. 소멸이야. 자, 몇 개예요? 기역, 납부충당 맞죠? 니은 포인트가 소멸시효 맞잖아. 법인의 합병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X, 제척기간 만료. O, 사망, 상속. 다섯 개가 아니잖아. 상속받으면 세금 내줘야 돼요. 원칙이. 자 여기 보세요. 소멸시효는 펼치면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문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딱 다섯 개다. 그럼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부가, 취소가 빠졌네요. 그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3번.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마무리 짓고 수업 마칠게요. 앞면, 핵심 정리. 자, 뭐 배웠다? 꼭대기 성립, 확정, 소멸 배웠잖아요. 성립, 확정, 소멸 배웠어요. 꼭대기 찾았어요? 성립, 확정, 소멸을 찾아야죠. 오른쪽에. 왜 왼쪽만 보는 거예요? 오른쪽. 찾았어요? 1번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성립. And 신고하는 때 확정. 1번 끝났어요? 2번 지금 어디 보는 거예요? 성립, 확정, 소멸. 오른쪽 꼭대기 보라 그랬잖아요. 오른쪽은 알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막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은 헷갈려요. 이거 벌써 두 달째예요. 이거 그죠? 지난번에. 자 그다음 2번 등록면허세. 왜 처음은 힘들어? 왼쪽 볼려 쭉 따라와야지. 따라오다가 3000% 빠지면 이상한 글씨가 나와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 And 신고하는 때 확정. 연결시켜야 돼요. 자, 4번, 3번, 4번은 과세 기준일의 성립. And 결정할 때 확정. 근데 4번은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과로 신고하는 때 확정.
자, 5번. 소득세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 신고하는 때 확정. 자, 오른쪽. 소멸시기. 소멸시기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딱 다섯 개예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 4번, 5번은 숫자를 기억해야 돼. 숫자 밑에. 아래 숫자 나왔잖아. 제척기간. 국세지방세 기본은 똑같아. 아래. 자, 무하면 무칠래. 7년.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나머지 기타는 5년. 10년, 7년에는 5년이야. 똑같다고요. 자, 소멸시효.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원칙이 몇 년? 5년, 5년. 그러나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은 10년. 지방세 개정법이에요. 얼마 이상? 오른쪽 끝에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숫자가 5야 둘 다. 5억과 5천만 원 이상 헷갈리지 말자. 그래, 성립시기 나왔네. 옆에 성립시기 나왔죠? 밑에. 자, 7번, 8번은 포인트가 뭐다? 부가세에 비출고 가운데 독립성 여부에 따라 7, 8번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7, 8번. 근데 9번은 뭐라 그래요? 병기조세. 7, 8, 9. 부가세, 병기세. 됐어요? 그럼 7, 8은 본세랑 같이 성립하지?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7, 8. 자, 9번.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병기조세죠?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놔 나오잖아. 그럼 재산세랑 같이 성립해.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자,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싸게 보니까 계약서를 뭐라 그런다? 문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11번은 참고, 지방소득세 양도세에 10%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에 10% 내니까 역시 이것도 본세에 10%가 붙는 겁니다. 역시 뭐다? 본세에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뭐 빼고 다 배웠어요, 대부분. 하나 빼고 다 배운 거예요. 피담보된 채권보다, 이거는 나중에 배운다고요. 자, 뒷면으로 가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게 뭐다? 1번. 취득세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세법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은 잘할 수가 없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부를 합니다. 급한 일 빼고 독서실로 가요. 책을 펴놓고 5일 동안 배운 거를 점검을 한다고요. 토요일 날 재껴, 일요일 날 늦잠 자, 3일 만에 책을 보면 공부의 흐름이 끊겨요. 세법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이해를 보자. 보다가 모르면 얻는 기본서 펴고, 그래도 못 찾으면 놔두고, 찾다가 날세요. 그래서 반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자, 일단은 새해가 벌써 밝았어요. 올해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좌우간 열심히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